지금 아이패드가 제 배터리가 없어서 이쪽을 봐야 돼 이제. 지금 이걸로 하는데 핸드폰이야 이거는. 내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MBC 조선일보의 경고, 제보자 태클 걸면 폭로하겠다. 그내 제목에 유튜브에, 그러니까는 자꾸 이제 우리 제보자를 태클을 걸면은 조선일보 오너의 비리를 까발리겠다.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아이 있잖아요. 아이가 이제 그 운전기사에게 함부로 한 거에 대해서 그게 녹음 자료가 더 있다. 그랬대요, 기자가. 그래서 내가 여기서 든 생각이 뭐냐면, 전에 막 누가 저기 뭐 폭행당이네 뭐냐면 벌떼처럼 달려서 옹호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도 힘든 일 당했을 때 누가 내편 들어줄 줄 알았어. 근데 아무도 없었어. 아무도. 특히 믿었던 민주당. 내가 그때 그래도 그 사람들한테 저기 그 신뢰감이 있어. 그동안 내가 이제 나 스스로, 그러니까 나 스스로 그들을 이제 신뢰했기 때문에, 응? 뭐 국회의원들, 그러니까 거기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도 저기 그막 민원을 넣고 했었어요. 정의당, 그 민주당. 근데 아무도 없었어. 구청장이 그 민주당 놈이잖아요. 그놈 새끼도 뭐? 내가 그거 이제 공사를 멈추라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뭐, 김정은 씨가 뭐 멈추라고 멈춰야 되네. 민주주의니까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놈 새끼가 할 말이 없더라고. 입을 다물더라고. 그리고 민주당에도 전화를 하니까, 아주 그 뭐, 저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싸가지 없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아니, 오히려 나한테 시비를 걸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장자연 사건, 그 다음에 그, 왜 부인이 자살한 거 있잖아요. 그거.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윤지호. 그거 다 조선일보하고 관계 있잖아. 그냥 그거는, 나는 솔직히 그 자살한 거 있잖아요. 부인이 가정불화로, 이제 가정이 남편한테 학대당하고, 그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 그렇게 언론에서, MBC 방송국에서 그렇게 막그 해줄 일인가? 나는 그게 너무, 이제 처음에는 되게 참 그 좋은 일 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억울하게 당한 사람 편 들어주니까. 근데 나중에는 내가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저게 그렇게까지 해줄 일인가? 그, 저기서? 근데 왜그나 같은 사람은 저기를 안 해주지? 그러니까 돈이 있어서 그런가 뭔가. 그래서 의문이 들었어. 근데 이제 보니까 조선일보가 항상 팩트를 저기 그 기사를 내니까 지들한테 불려야 되는 게, 조중동을 완전 신뢰를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 가족들 그 비리를 막그 나쁜 거 캐가지고, 그래서 그 조선일보 그 신뢰성을 떨어뜨렸잖아. 그래, 나도 뭐 맨날 보면 뭐 조선일보는 안 민다 없지. 나도 약간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조선일보가 제일 신뢰할 만한 그 기사를 내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제 안철수 그저 의원회관 갔을 때 이제 저 누가 물어보니까 다 들어갔는데 조선일보하고 몇 명을 쫓겨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봤어. 이제 기자가 있길래. 그래서 어디니? 그래서 조선일보래. 그래서 요즘 조선일보가 제일 그 공정하게 그 기사 잘 낸다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명함 달라니까 명함 안 줘. 아무튼 내가 봤을 때 지금까지 그러면, 조선일보가 제일 그 공정한 저그 제대로 된 기사를, 사실 기사를 낸 거야. 근데 그거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그 메신저를 이제 그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왜, 그니까 시그 뭐지, 그거 그 좌파에서 많이 써먹던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뭘 하면 그 사람의 그 도덕성을 물고 늘어지는 거, 그게 좌파에서 항상 하던 일이야. 그러니까 조선일보도 마찬가지였네. 근데 그걸 너무 크니까 깜빡 모르는 거야. 몰라 몰라 몰라. 아우, 진짜. 눈물 나, 눈물 나. 아유, 내가, 진짜. 아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뭐, 세상에, 그, 언론, 그, 방송국 기자라는 것도 이런 식의 양아치네. 아주 깡패 양아치네. 와, 저 언니 아주 실망을 저기야.